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여시곡에 지나 사랑째 넘어 심심 산골 사는 곡성 할머니들의 시 시집살이 시집살이입니다. 출판사 북극곰. 휴가 김점순. 설 세고 남편이 휴가를 왔네. 부엌에서 일하다가 돌방을 못 넘어가겄네. 서방 얼굴을 못 보겄어서 작은 방에 건너를 못 가겄네. 삼써 애썼네. 뭐라 대답할 수도 없네. 사흘 있다 가분께 벙하네. 19에 시집 와서 20살에 군에 갔는 뒤 서당에만 다니느라 집에도 잘 안 왔는 뒤 섯달에 영장 나온 게 얼굴 볼 새도 별로 없었는 뒤 뽀실비 박점예. 이슬비가 뽀실뽀실 온다. 뽀시락 뽀시락 비가 온다. 끄끄하니 개작지근하다. 온 드레가 다 떨어진다. 온 곡식이 다 맞는다. 곡식이 펄펄 살아난다. 시원하니 좋다. 서럽다. 박점예. 나는 세상을 태어나 세상답게 살도 못하고 세월이 다 가고 이제는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이 슬프고 서럽다. 한 50대만 됐다면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 것 같다. 추석 1. 박점예. 새끼들을 기다렸다.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새끼들. 이놈도 온게 반갑고 저놈도 온게 반가웠다. 새끼들이 왔다 간게 서운하다. 집안에 그득흔히 있다가 허전하니 달도 텅텅 비어불었다. 지금도 생각함은 안기임. 시어매가 동서하고 나하고 밭으로 쫓는다. 젖먹이도 띄어놓으래서 방에서 기어나올까봐 작은 방 문지방에 짝대기 하나 걸쳐놓고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도 넣어 놓고 갔다. 어서 오니라 똥 쌌다. 목청도 좋아 신기밭까지 올라오는 시험의 고함소리 듣고 뛰어감은 똥을 싸서 방바닥에 발라놓고 얼마는 먹고 또 얼마는 벼랑박에 문대놓고 울도 안 하고 웃도 안 하는 아새끼. 딱 고 젖주고 또 띄어놓고 감은 동서가 내 밭까지 다 매놓고 누른밥 한 덩이 남으면 형님 먹으시오 동서 먹으오 했다. 둥지 조남순. 전갯방 살이 좋아 보여 서울 용산에 나가 남의 집 담살이 했지. 해 넘어가면 집 생각이 났다. 할매가 찾으러 왔을 때야 남의 집 둥지 털고 곡성역 곱돌곱돌 두루길 따라 돌아왔다. 어미가 되어 죽지 속에 새끼들 여섯을 품고
몸땡이 살 보타지게 일만 하고 살았다. 젊은 청춘들이라고 직장 잡아 다 나가고 지들 새끼들 키운다고 죽지로 품는단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서 장태로 들어간다.